어떻게 됐나? 저, 내가 단체 관람 동원 문제로 문교부 관계자한테 압력을 넣어뒀네. 저,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 영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국제 홍보성 영화라 외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한 거야? 이번 영화에 투자된 금액이 얼만데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연 배우 캐스팅도 좋았고 사전 홍보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맡기면은 자신 있다고 했잖아! 영화 제작 기금은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마십시오. 영화 제작 기금 확보하는 일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그건 자네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그 자금 확보하지 못하면 자네는 하나 끝장나는 거야. 응? 한창 토건이 무너지면 연달아 도산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목록이야. 장철환 회장이 이번 일로 이연수 회장까지 끌어들였어. 뭐? 한창 토건이 도산되면은 이연수 회장한테까지 타격이 가게 될 거야. 아니, 그럼 어쩌냐? 우리가 나서서 자금 지원을 할 수도 없잖아. 지금으로서는 장 회장을 압박하는 수밖에는 없어. 네가 다시 연락해서 한창 동안 어음 만기일까지 자금 확보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해. 알았어. 국도국장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영화 개봉 시기를 앞당겨달래요. 언제쯤으로요? 최대한 빨리요. 태양영화사 영화는 늦어도 다음 주 초면 간판을 내릴 것 같대요. 어때요? 앞당겨도 되겠어요? 문제없습니다. 이미 후반작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국도 쪽에 연락해서 개봉 앞당기겠다고 전해줘요. 네. 조명국이 그 자식 홍보도 엄청나게 하더구만. 어? 그렇게 돈을 처바른 영화가 일주일 만에 쫑나는 거야? 어쨌거나 조명구이가 충무로 영화사의 한 획을 긋기는 한 거잖아. 그 제작비 가지고 이렇게까지 쫄딱망한 영화도 없잖아. 처음 기획한 것부터 다 잘못됐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방공 영화 제작을 한다는 게 문제지. 개봉 앞당긴 만큼 홍보에 차질 빚지 않도록 다들 신경 좀 써줘요. 예. 예.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정말 저기 우리 식당에서 먹던 그 오리 떡갈비란 말이에요? 예 사장님. 뭐 사장님 명의로 특허 신청도 마쳤고 이제 뭐 시식회와 품평회를 거쳐서 출시할 일만 남았습니다. 어 세상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운 좋게 이렇게 최상우님 만나서 제가 그냥 이런 출세를 다 하네요. 아, 아닙니다. 진짜 운이 좋은 건 저입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할 거예요. 광고요? 아니 저기 광고할 거면 저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되겠네. 우리 아들이 그 저기 샤니보이즈하고 유채영이 있는 그 회사 사장이에요. 저기 빛나라 기획이라고. 아 그래요? 예. 아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저 그럼 저 광고 모델은 빛나라 기획에 의뢰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 감기 수준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최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송 사장님은 날로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예. 근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아,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이 영화 제작 기금의 명목으로 조명국 사장한테 거액을 투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을 중단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투자를 중단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명국 사장은 장철환 씨를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철환 씨한테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외화수익과 배급 권리 등 이권들을 챙기고 있죠. 조명국 사장이 어떤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설득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무로는 영화인들에 의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특혜를 위해서 정치권에 발목을 잡힌다면 여러분들이 조성한 기금은 정치판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아이고,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미팅 시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간은 정확합니다. 빨리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 빨리! 예. 장철환 회장이 정의 아버지를 끌어들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의 아버지가 장철환 회장한테 투자를 한 것 같다고. 뭐? 얼마나? 자금 규모는 모르겠어. 너 안동명 기억하냐? 안동명이면은 야쿠자 보스잖아요. 그래요. 한국 야쿠자 중에 제일 크게 성공한 놈이지. 근데 이 연수가 지금 일본 들어가 있는데 그 안동병인을 통해갖고 야쿠자들 자금을 모으고 있다더라. 아니, 왜요? 자세한 이유는 이별을 와서도 모른다고 그러더라. 아마도 야쿠자 돈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모양이지.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무슨 수작을 할지 니가 좀 알아봐라. 나 지금 아버님 좀 뵈야 되니까 약속 좀 잡아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곧 나가봐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지. 아버님 혹시 장철환한테 투자하셨습니까? 그건 왜 묻나? 내가 자네한테 내 사업 내용까지 얘기해야 되나? 만약 투자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지금 장 회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 회장이 명동 사채시장에 돌린 약속금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네 내가 투자할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맡길 만큼 허술해 보이나? 회장님의 안목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장철환 회장이 회장님을 속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자금 중에 안동명 씨 자금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쿠자 자금이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전 아버님께서 공경에 처하실까 봐 무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네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업에 관해서라면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나가지. 정말
야쿠자 자금까지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기태 씨 말대로 일이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저 회장님부터 응? 그래. 아, 예. 또 무슨 일로 보자신 겁니까?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이 추가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다진해 보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추가 투자요? 네. 아, 기왕 이 회장님과 아, 손을 잡고 있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느니 이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혹시 장 회장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아니 문제라뇨.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진작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뒤에 각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투자를 하는 건 이번 투자 결실을 본 다음에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뭐 이 회장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아, 그리고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내가 투자한 자금 중에 상당액은 안동명의 돈입니다. 아, 안동명의라면은 야쿠자 돈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한텐 이번 투자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혁아, 한창 토건이 1차 부도를 냈다. 뭐? 장 회장이 결국 어음을 막지 못한 모양이야. 내일 영업시간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최종 부도 처리가 날 거다. 각각께서도 알고 계셔? 방금 보고 들어갔을 거야. 각각 뵙고 대책 논의하겠어. 스케줄 확인하고 자리 좀 만들어줘. 알았어. 회장님 좀 만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창살하게 나오라고 해! 나가! 장 회장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습 중이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죠. 넌 뭐야, 임마! 저리! 야! 같이 죽어볼까? 같이 죽여줘, 새끼야! 너희들 죽였죠? 같이 한번 죽어볼래, 새끼야! 회장님! 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져, 예? 당장 안 꺼져, 새끼야! 나 죽여버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 죽여버려,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다 죽여버려, 이 새끼들아! 니들 다!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장철환이가 파산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창 동원이라는 회사에 약속금 만기일을 막지 못해서
오늘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넌 알 것 없다. 아버지. 당장 차 대기시켜. 예. 장철환 회장님이죠. 기태 씨 말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다 알고 오셨으면서 굳이 내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이 회장님, 내가 지금 야구자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에요. 정 회장! 내 인생이 끝장날 순간인데 뭐가 더 두렵겠어? 나랑 엮어서 감옥에 가기 싫으면 조용히 물러나 있어. 돈 때문에 당신 인생마저 종치지 말고. 에? 한창토금 부도로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정물산 산악건설까지 파산 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장철환 회장한테 거액의 어음을 발행한 기업들입니다. 검찰도 장철환 회장과 각하의 관계를 알아서 쉽게 나서지는 못할 거라고 합니다. 언론 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장철환 회장과 각하를 연루시킨다면 일은 걷잡을 수 있어 커질 겁니다. 그 전에 장철환을 쳐내셔야 합니다. 각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 회장 하나를 쳐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걱정이야. 5천억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채울 거냔 말이야. 각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막아주신다면은 빠른 시일 내로 모든 걸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살려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소. 지난번에도 내가 충분히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말이오? 각하 맹세코 제가 사사로이 자금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각하를 위해서. 닥쳐요! 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온갖 특혜를 누린 건 장선배입니다. 언제까지 나 때문이었단 핑계를 댈 셈이오? 각하, 이번 일은 나와의 친분으로 덮기엔 너무 큰 사건이오.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책임질 각오를 하시오. 각하, 제 한 몸 희생되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하와 제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 하나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가깝게 더 큰 피해가 갈까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당치 않습니다. 오로지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깝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가깝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장철환이가 여러 사람 잡을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어. 어쩐 일이야? 안동명의가 입국했어. 뭐? 혹시나 회장님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들른 거야.
왜? 무슨 일이야? 정의 아버지가 안동명이 돈을 장철원 애한테 투자했어. 야쿠자 돈을 끌어다 썼단 말이야? 장철원이가 중간에서 수작을 부렸을 것이다. 이현수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 놈들은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놈들인데 장철원이 이를 알고 입국에 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현수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자금을 맡긴 이유는 장철환이 아니라 회장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장철환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미처 몰랐네. 자네한테는 미안하게 됐네. 자네가 나한테 맡겼던 자금은 어떻게든 돌려주도록 하겠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문제는 언제 돌려주실 거냐는 거죠. 날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물론 저야 회장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빨리 해결을 봤으면 해서요. 일본의 회장님의 빠진 거 사업장 전부를 넘겨주시면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빠진 거 사업장 전부를 넘겨달라니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게 회장님의 목숨값보다 비싸겠습니까? 제가 한국까지 들어온 이상 대충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원금을 주시든지 빠친코 사업권을 넘겨주시든지 회장님 결정하시죠. 오랜만입니다.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장철환 씨한테 투자한 돈을 날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그 돈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현수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인가 본데 이현수 회장 역시 장철환한테 당한 것뿐이요. 이현수 회장을 아무리 압박해봤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장철환이에게 직접 받으십시오. 장철환이는 지금 파산 상태인데 무슨 수로 장철환이한테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곧 장철환의 호텔과 땅을 김풍길 회장님께서 사실 겁니다. 장철환한테 호텔과 땅 매각 자금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 투자금을 회수하면 된단 말입니다. 장철환이가 순순히 그 돈을 내놓겠어? 그건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죠. 돈 받아내는 재주야 그쪽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팔지 않으면 어차피 은행에 넘어갈 겁니다. 빨리 현금을 만들어서
수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입할 사람이 누구야?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는 웬일이야? 지금 호텔 매입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호텔 땅 나가 살려고 왔소? 좀 앉아도 되겠소? 당신들한테는 주워도 팔 생각이 없어. 에? 그러니까 돌아들까? 에?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요. 나나 되니까 이 호텔 살라는 것이오. 아시방 장회장 벼랑 끝에 몰린 거 세상이 다 아는 터인데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장회장하고 거래하려고 들겄소? 뭐 싫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회장님, 지금 못 팔면 수습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잠깐. 계약합시다. 잘 생각하셨소.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연수 투자금부터 정리해. 예? 급한 걸 끌 때도 많은데 그걸 왜 신경 쓰십니까? 이연수 투자금 중에 안동명이라고 야쿠자 자금이 포함돼 있어. 내가 지금 야쿠자하고 관련돼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다면은 뒷감당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정리를 빨리 해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동명이가 장철환에게서 투자금을 돌려받았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고 지금 막 일본으로 돌아갔답니다. 네. 잠시만요. 김풍길 회장입니다. 이연수입니다. 김풍길이요? 잠시 좀 만났으면 합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안동민이 모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확인서요. 이게 더 이상 안동민이가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오. 안동민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게 김 회장님이십니까?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기태 그 녀석이 다 해결을 한소. 내 일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나도 기태 그 녀석이 이런 일로 생색을 내는 놈이었으면은 애초에 인연을 가질 리가 없었을 것이오. 아무 목적 없어 한 일이냐. 오해는 하지 마시오. 이 회장, 우리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 것 같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서로 원망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나가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하나요. 기태 그 녀석 나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그런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오. 그러고도 예장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더 이상 애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정혜야, 민호 씨 차 대기시켜 놓고 있대. 지금 나가. 나 왜 이렇게 떨리나 모르겠네. 영화 처음 개봉하는 것도 아닌데 왜 떨려? 그냥 실패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런가 봐. 나가나. 네. 이제 아버님도 정혜 영화 보셔야죠? 난 천천히 보마. 오늘 강기태 그 친구 만나나? 네. 그럼 나 좀 보자고 해라. 예? 너 결혼 문제 그 친구하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아버지. 바쁜가 본데 빨리 나가봐라. 나는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영어가 너무 어두워서 흥행이 안 될까 걱정했었거든요. 감사해요 감독님. 유현 씨도요. 아 그럼 뭐 제작진 찬밥이야? 이정혜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혼자 남아 이렇게 쓰디쓴 술 한 잔에 또 털어낸다. 어차피 한 번은 살다가 인생 후회는 없다. 미련도 남길 것도 없어 남자는 울다.